북경협 관련주입니다. 현대상선인데요. 현대장전. 네, 이제 아무래도 네. 금강산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제가 좀 선정했습니다.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상선 하면은 이제 금강산 관련 사업으로 뭐 대장이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제 협정에서 재개하겠다라는 이슈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연간 매출액이 약 2,500억 원 이상이 꾸준히 발생할 수 있는 알짜 사업이거든요. 네. 그래서 과거에 사실은 이 현대상선 주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. 보시면은 뭐 32만 원대까지도 갔었던 종목인데 지금 가격대 뭐 그때 이제 한참 남북관계가 해서 이제 작업을 할 때랑 지금 안할 때랑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남북관계가 점차 좋아질 것이고 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서울로 만약 방문하게 된다면 이런 가시가 더 부각이 될 것이거든요.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오히려 4월달, 5월달 랠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사실 전거래일에 조금 이슈가 되다가 말았는데 금강산 사업이 일단은 재개가 된다라는 거는 거의 기정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은 걸릴 수 있겠으나 저는 좀 단기적으로 급등이 더 나와줄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조금 보시면 되겠고요.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5,800원 라인대, 이 매물대 라인까지는 일단은 1차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 라인까지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요 매물에 따른 이 차익 실현 매물 지금 거의 한 4개월 정도 이제 주가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치신 투자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.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이제 본전 심리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만 만약에 뚫고 나간다면은 전고점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위치다. 그래서 매수가는 사실 이 종목도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지금부터 이제 4,835원까지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손절 라인은 4,685원으로 좀 다소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